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고마워. 너도 인사해. 안녕. 안녕. 제가 이렇게 얼굴에 화장기도 없고 입술도 그냥 아예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로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립 리뷰를 가지고 왔어요. 이번 영상은 요청이 되게 많았던 고렴이 저렴이 비교 영상이에요. 제가 백화점 브랜드 립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긴 연구 끝에 가장 비슷한 색들 그리고 가장 비슷한 텍스처들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들이에요. 제가 이 립 제품을 가지고 온 기준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가장 유명한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엄청나게 만족했던 립들만 가지고 저렴이와 비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로드샵에서도 립 신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더 늦기 전에 빨리 영상을 찍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립 제품은 나스 제품인데요. 이름은 아메리칸 우먼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립 제품은 약간 매트하게 발리는데 되게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는 게 특징인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색상은 봄, 가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린 장미 색상이에요. 일단 이거 발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발색 비교 컷은 제가 이 말을 하고 저렴이 립을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한꺼번에 비교 컷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린 장미빛이 강한 컬러의 립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의 저렴이로 보여드릴 거는 페리페라 감성 필터라는 색상이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다 딥한 말린 장미빛 컬러의 립 제품인데 사실 페리페라에서 이번 신제품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색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겉보기에는 아메리칸 우먼이랑 다 색상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페리페라의 비슷한 색상들을 다 사서 하나하나 발색을 해가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가장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일단 입술 발색 비교 컷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나스 아메리칸 우먼보다 페리페라 감성 필터 색상이 채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질감 같은 경우에는 나스가 조금 더 매트하고 착 달라붙으면서 마무리되는 편이고 페리페라 감성 필터 제품은 에어리벨벳 특유의 그 질감 아시죠? 이렇게 입술에 겉도는 느낌이 들면서 마무리가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가격 차이가 아무래도 많이 나니까 페리페라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도 나스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아메리칸 우먼이랑 색상은 되게 비슷한데 조금 더 채도가 좀 높은? 그런 약간 화사한 느낌? 이번 봄에 완전 어울리는 그런 컬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리칸 우먼보다 워크 디스 웨이 같은 색상을 더 좋아합니다.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해가지고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나스 립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매트 립은 되게 색상도 예쁘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이랑 같이 보여드릴 립 제품은 이니스프리 립 제품인데요. 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말린 장미빛이 조금 더 많이 나는 그런 게 가장 비슷했어요. 저는 원래 립 제품은 거의 고렴이 제품들만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 제품이 진짜 백화점 브랜드랑 맞먹을 정도로 그런 장점들만 다 합쳐서 집어넣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도 그 이니스프리 제품만 두 개를 사용을 했어요. 솔직히 특히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니스프리 립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간단하게 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워터리하고 그렇게 촉촉하게 입술에 발리는데 마무리가 되게 보송보송하게 그렇게 마무리되는 립 제품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나스도 약간 촉촉하게 발리고 마무리감이 보송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진짜 엄청나게 비슷해요. 그 9호가 MLBB 컬러로 나왔거든요. MLBB 컬러 근데 이제 우리들이 보통 MLBB를 생각을 하면 가을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되게 차분하고 딥하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MLBB 컬러로 나왔는데 발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봄봄하고 엄청나게 화사하면서 차분해지고 약간 이미지가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데일리로 되게 많이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제 손때가 되게 많이 묻어있거든요. 저는 그라데이션 립을 많이 바르는 편인데 그라데이션으로 바르면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이 많이 나고 풀립으로 끝까지 채워서 바르면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착색이랑 지속력 걱정을 진짜 제가 많이 했는데 백화점 브랜드가 저는 좋았던 이유가 지속력이 엄청나게 길고 착색이 그 색깔 그대로 착색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도 제가 사용을 하고 평소에 많이 사용을 하고 다니는데 착색되는 게 진짜 예뻐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따로 수정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색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그게 제일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바로 립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리는 그런 느낌은 되게 비슷한 편이거든요. 뭐 처음에 되게 워터리하게 발렸다가 마무리가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마무리되는 건 나스랑 이니스프리랑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한데 나스가 약간 이니스프리에 비해서 제형이 조금 묽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입술이 매트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건조해져서 쪼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매트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속이 건조해지는 그런 느낌? 약간 피부에서도 속건조할 때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나스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컬러감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비슷한 컬러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니스프리가 조금 더 차분하고 화사한 느낌? 제 피부톤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드립을 보여드릴 건데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맥칠리입니다. 맥칠리가 저렴이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맥칠리 저렴이를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긴 한데 진짜 저한테 맥칠리 비슷한 색상 컬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보고 발색을 해보고 그리고 가격 비교도 하고 지속력 비교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가장 비슷한 컬러를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뭐 맥칠리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발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웜한 레드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딥한 컬러죠. 그리고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 제품은 삐아 라스트 립스틱 13호 컬러입니다. 완전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빛 때문에 반사가 돼서 좀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데 엄청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는 친구가 우연히 립스틱을 샀다고 자랑을 해서 봤는데 이제 칠리 색상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그거 어디 거냐 하고 이제 물어봐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삐아에서 이제 립스틱을 보는데 몇 가지가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것도 한 10 몇만 원치를 사서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봤는데 13호가 가장 비슷해요. 일단 이것도 바로 발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엄청나게 비슷해요. 근데 약간 맥칠리는 매트립이라고 하고 나오긴 했는데 덜 매트한 느낌? 저는 그렇게 많이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삐아립이 조금 더 뽀송뽀송하고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삐아랑 맥 중에서 본다면 삐아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는 립을 좋아하기도 하고 가격대가 저렴한데 지속력도 되게 오래 가니까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색상은 두 가지 다 굉장히 가을 웜한 그런 컬러거든요. 가을 웜톤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린 립도 레드립인데 이 립도 이제 만만치 않게 유명한 레드립이에요. 짠! 이거는 다들 아시죠? 극강의 매트함을 달리는 레트로 매트 리퀴드 립컬러입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립들은 토마토 레드? 약간 이런 색상이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니스프리 제품이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컬러부터 보여드리면 아 손등에 발색하기 무서워 착색된 거 봐 이렇게 엄청나게 토마토 레드죠? 토마토가 생각나는 레드 컬러 일단 둘 다 엄청나게 쨍한 레드 컬러여가지고 그래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바로 립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개도 엄청 매트한 질감의 립 제품인데 지금 이런 거 보시면 제가 그 맥의 그 레트로 리퀴드 립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엄청나게 매트해서 제가 각질 부각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제품은 솔직히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색상은 엄청 예쁜데 막 그렇게 맨날 사용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니스프리 립 제품은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촉촉하게 발리면서 마무리가 조금 매트하면서 약간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편이어서 각질 부각 없이 조금 더 매끈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컬러는 디올 매트 후 컬러인데 제가 이 컬러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제가 이거를 이제 한 1년 가까이 이 립만 썼던 적이 있어요. 엄청 좋아하는 딥한 레드 컬러여서 또 맥칠리랑은 다른 느낌으로 딥한 레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제품은 꼭 넣어야겠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 조금 더 오렌지 톤의 레드 컬러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저렴이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클리오 제품이에요. 하비스트문이라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오렌지 톤 두 가지 다 오렌지 톤의 레드 립 제품입니다. 내가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이제 조용해질 거예요. 겟레드 위드미 할 때나 떠들어야지. 두 가지 다 굉장히 뽀송뽀송한 텍스처예요. 그래서 느낌은 비슷한 편이고 색상도 엄청나게 비슷한 편이에요. 바로 이거는 발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컬러 다 굉장히 오렌지 빛이 많이 나는 레드 립입니다. 네. 근데 제가 디올 립을 엄청나게 많이 썼었는데 좋았던 이유가 이제 뽀송뽀송해서 좋았던 거거든요. 클리오 립이 약간 조금 촉촉한 편이에요. 조금?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약간 이렇게 입술 주름 사이사이에 조금 더 끼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맥칠리보다 조금 더 무난하고 데일리로 바를 수 있는 컬러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립이에요. 뭐냐면 이번에는 오렌지 컬러입니다. 오렌지 컬러가 왜 없나 했죠? 다른 색은 다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연한 컬러여서 앞에다가 넣었어야 됐는데 제가 바보여가지고 그냥 뒤에다가 넣은 채로 진행을 해버렸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립은 모란지라는 색상인데 모란지는 워낙에 좀 유명한 컬러여서 다들 아시잖아요. 맥 오렌지 하면은 모란지 이런 컬러여서 딱히 다른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지만 발색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오렌지 오렌지 해요. 조금 귤 색깔에 가까운 그런 컬러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노란기가 많은 오렌지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에뛰드 컬러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란지가 약간 조금 더 노란기가 많이 섞인 그런 오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저는 모란지는 제가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잘 많이 바르는 편은 아닌데 오렌지 하면 모란지 컬러를 바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일단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많은 오렌지 계열의 립 컬러들이 있었는데 제가 추리고 추려서 한 가지를 딱 찾은 게 이거예요. 바로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맥 모란지가 조금 더 노란기가 많이 도는 편이에요. 나는 맥 모란지가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솔직히 맥 모란지 어울리는 사람들 보면 되게 신기해. 저는 진짜 안 어울려요. 옐로우가 섞인 그런 게 나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닌가? 아무튼 에뛰드보다 맥이 조금 더 옐로우 톤이 좀 많이 섞인 그런 오렌지 컬러고 립 제품 자체 같은 경우에도 에뛰드가 훨씬 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으로는 같은 발색이 절대 안 나오고 맥 한 번 딱 하고 에뛰드 한 세 번 정도 해야 비슷한 색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뛰드가 조금 더 촉촉한 편이에요. 아니 둘이 색상이 되게 똑같은데 톤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이렇게 발리는 질감 같은 거는 맥이 훨씬 낫거든요. 색상은 에뛰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 저렴이 인정합니다. 짠! 이렇게 저의 저렴이 고렴이 리뷰가 끝났습니다. 와! 여러분 모두 영상 잘 보셨나요? 봄맞이 영상을 이렇게 하나하나 늦게 준비를 하고 있는 저입니다. 아무튼 영상 잘 보고 도움이 무조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립 리뷰 영상 말고도 다른 메이크업으로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했던 립 제품들은 전부 더보기란에다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영상 잘 보셨으면 아시죠? 구독, 감사, 좋아요, 고구마! Thank you.